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의 없다 그 뜻대로 못해요 돈만 잊을 까고 가도 끝은 놓고 보내요 주님에서 빨래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주족한 나라 십자가를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고 떠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몇 세대만 지나가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천년이 지나도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일곱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자녀를 슬아이 둔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평생을 하나님 축복 속에 건강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소망이며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자녀가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심었던 헌신, 믿음,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후세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사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일곱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무엘하 19장 32절과 33절을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유대 역사에 유대 2대 왕으로 왕이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오르면서 그런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30세의 왕이 올랐던 그런 40년 세월이 흐른 70세까지 이 땅에서 그는 생존했습니다. 왕위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는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다윗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은 쫓겨나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사람도 이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 이 다윗을 청년 압살롬이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았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년 압살롬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볼 때 다윗왕을 도와주는 사람은 반역자가 되게 되고 역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처참하게 그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무엘하 19장 32절을 보게 되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궤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공궤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궤란 말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으로 섬긴 것을 말합니다. 가장 어려움을 맞았던 위기를 만난 이 다윗을 위해서 바르실레는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왕의 자리를 빼앗았던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상수리나무에 이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서
그는 죽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바르실레 자신을 도와줬던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여기서도 공개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다윗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사람이냐면 그런 BC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다윗을 등장시키신 이 모습은 다윗을 말씀하면서 복음적으로 누구 모습을 보이시냐면 예수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수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말씀합니까? 오늘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바르실레 같은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왔습니다.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공개하리라. 이 말이 똑같이 공개, 공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르실레가 공개했더니 다윗이 공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헤아린 대로 헤아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62편 12절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는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심은 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수고한 대로 내가 수고를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계속해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계셨기에 저희 교회는 이처럼 우뚝 설 수가 있었고 세계 모든 지구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때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수고의 모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계시록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전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속해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에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시골에 살고 했던 이 사람을 같이 가면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람을 위해서 보답을 하려고 했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팔순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저는 먼 여행길을 갈 수가 없고 대신 한 사람을 천근을 하는데 그 천간 인물이 누구냐면 김함이라는 바로 이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김함. 이때가 다윗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김함은 다윗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BC 586년경 그때 기록된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게롯 김함. 이 게롯 김함이라는 곳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일까요? 고대 문서를 보면 유대 역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사막지대인데 그 사막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날이 저물고 지쳐있을 때에 쉬어가는 곳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관 이름이 게롯 김함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년경에 오늘 일어났던 일이 시간이 흘러서 약 4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여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따라갔던 김함 이 사람은 베들레헴 근처에 여관을 세우게 되었는데 400년 시대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집안은 대대로 이곳에서 여관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다시 다윗 때로부터 계산한다면 약 1000년이 흘렀고 여기 예레미야 41장 17절 586년경이 기록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약 586년 후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가 몸에 만삭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가축우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우린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어디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계획하셨느냐 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관에 가셨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거기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랬냐면 호적을 하러 각 고향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그 집 앞에까지 오셨는데 못 들어가십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가요? 바로 천년 전에 다윗을 위해서 수고했고 헌신해 주었던 그 조상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있는 집입니다. 바로 김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 전에 다윗을 위해서 수고해 주었던 이 사람들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년 후에 바르실레 이 사람 자손의 집에 찾아가셨는데 바르실레의 이 자손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손은 돈 벌기에 바빴어. 세상 일에 바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에 참 헌신하시는 한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낯설 것도 안 서고 주님 앞에 많은 헌금도 하셨고 시간도 드렸습니다. 피곤한 몸인데도 몸으로 봉사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자손을 축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찾아가셨더니 마치 천년 후에 그 자손은 예수님 오신 것도 모릅니다. 돈 벌기에 바빴고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심어놓았던 많은 믿음의 그 유산을 이 사람은 가져오질 못합니다. 이제 소개하는 반면에 6명의 사람은 조상의 헌신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2절과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5절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팔이 너무 피곤해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 그는 팔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 두 사람 팔 모세를 팔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론 훌이 모세 팔을 붙들어 주었는데 출애굽기 28장 1절에 와서 무려 17장에서 일이 있고 28장 약 10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 복음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곧 오늘날 성전은 주님 몸이고 성전은 주님의 몸이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내가 힘이 되어줬고 버팀목이 되어줬고 교회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일 두 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자리인가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 자리입니다. 이 아론 집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과 28장 사이에 아론이 무슨 설교를 명설교를 했다는 말씀도 없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도 없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다는 말씀도 없고 능력을 행했다는 말씀도 없고 죽은 자도 살려냈다는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론은 모세 발 붙들어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라. 세운데 당대에 혼자 제사장이 아니고 무조건 이 아론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무조건 하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 누가복음 1장 5절 이 사건에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누가복음 1장 5절까지는 약 1500년 역사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 이름을 밝히는데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이더라. 아론의 집안은 1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입니다. 대단한 명문 가정입니다. 바르실레의 가정은 천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도와주었던 사람, 힘이 되어줬던 사람, 한결같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 모세를 도왔던 아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누구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손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천년 후에도, 1500년 후에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내 마음대로 그 아이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결같은 부모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애타게 기도를 해도 부모님이 그 복을 가져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께 달렸고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천하 만물에 다 그분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예수는 것 때때로 이런 갈등을 할 것입니다. 교회 적당하게 다녀야지. 직분 다른 사람 보니까 엄청 고생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런 수고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7절과 그리고 8절 9절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3장 31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40년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40년 길 간 그 모세 광야만 생각하면 광야가 광야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따라하십시오.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광야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광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지금도 이제 광야 교회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짓게 하셨는데 하나의 텐트와 같습니다. 천막과 같이 이렇게 짓는데 조립식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옮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성막을 지었다가 다시 그것을 뽑아서 다 해체를 해서 또 옮겨서 조립을 또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40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성막을 성물을 옮기는 집안이 세 집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르손 집안이 있었고 두 번째가 므라리 집안이 있었고 세 번째가 고핫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이 집안에는 민수기 7장 7절에 보면 게르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레 두 개와 소 네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므라리 사람들에게는 민수기 7장 8절에 보게 되면 수레 네 개와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핫 사람들에게는 민수기 7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어깨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수레에 실는 이 게로손이나 모라리 사람들은 그 성막 가운데 성물이 어떤 것이냐면 대개가 천막, 그리고 짐승 가죽, 그리고 이제 말뚝, 그리고 이 그 천막을 묶는 줄이 있습니다. 대개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널판이 있습니다. 실어만 놓으면 소가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소를 몰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메고 가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3장 31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정거우개. 이 정거우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거우개가 어떤 것이냐면 십계명을 담은 법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거우개, 언약계라고 말하죠. 괴짝입니다. 이것은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괴를 짰는데 상자를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황금을, 금을 안팎으로 입혔습니다.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완전히 금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네 사람이 최소한 메고 가야 합니다. 사막을 걸어갈 때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막을 걸어갈 때 발이 모래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수레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정국의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떡상입니다. 역시 조각목 나무에다가 황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일곱 줄기가 올라와 있는데 완전히 황금 덩어리입니다. 한결같이 한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거웠던 것이 뭐냐면 단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단들을 맺는데 이 단들이 바로 뭐냐면 노스로 된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가장 무겁고 큰 겁니다. 이걸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네 명이 맬 수도 없습니다. 이걸 수리에 실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무거운 이런 것만 왜 메고 가게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 올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역시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대단히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직분을 두 가지, 세 가지씩 맡아서 다른 사람은 놀고 있는데 혼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요건 욕대로 다 얻어먹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신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집이 편안합니다.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믿음 안에 있는데도 나는 고아 같은 사람이야.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짐을 진 것이 없습니다. 고아 사람들만 잔뜩 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쓰러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가혹한 이 고통의 짐을 지게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 뜻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면 이 고아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가운데 장남으로 알려진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았더니 바로 고앗의 손자가 누구냐면 모세가 손자입니다. 그리고 또 아론이 손자입니다. 두 사람 다 누굽니까? 민족의 한 사람 지도자요. 이 아론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자 때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데 민족의 지도자로 만듭니다. 할아버지의 그 수고는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는 반드시 이 자리에 언젠가는 또 손자 손녀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손자 손녀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조상의 수고는 반드시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던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은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가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부살레라는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이 부살레 누구냐면 바로 모세 팔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성경에는 부살레라는 이름을 한 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를 하게 했던 사람인데 바로 누구의 손자입니까? 훌이라는 사람 손자입니다. 모세 팔 붙들어 주었던 그 훌 손자가 바로 부살레인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부살레를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부살레를 부르시면서 다음 같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그래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은사야. 손자 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손자가 지혜를 받고 총명을 주시며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일에 봉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 심었으면 하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에 벼가 말입니다. 모내기 했을 때 벼씨 하나를 심었더니 열매 맺는 것은 100개가 넘게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이렇게 헌신하시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때로는 내가 쓸 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성경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게 되면 4장 8절과 32절과 3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셨는지 귀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간권하여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으로 대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로 봉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면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련해 주었던 엘리사의 방에 자신이 만들어준 침상에 이 사늘하게 식어버린 아이를 시체를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함께 왔더니 죽은 아이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던 방에 그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시체가 된 이 아이 위에 올라가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죽은 아이 가슴에 자신의 엘리사의 가슴을 같이 갖다 댑니다. 엎드렸습니다. 마주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죽은 아이 입에, 눈을 죽은 아이 눈에, 손을 죽은 아이 손에 갖다 포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뛰었다가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죽은 아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죽은 아이 어머니가 만들어 침상에 눕혀놨을까요? 그 침상은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여인의 정성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복음적으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올라가서 죽은 아이 시체에다가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는 것은 가슴과 가슴을 맞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 죽은 아이, 너 어머니는 나의 입이 되어줬고 너 어머니는 나의 눈이 되어줬으며 내 입과 똑같이 내 눈과 똑같이 내 손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합한 마음이에요. 오늘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믿음은, 어머니의 헌신은 아이를, 자식을 살려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손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럽에 가면 구라파에서 가장 성경 전체에서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다섯 가지가 있죠.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수고예요. 어머니의 수고로 낳은 이 아들을 가리켜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정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 방법이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베스가 다섯 가지를 구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오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이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 때문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봉사는 오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가정 내 자녀에게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예수님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밤새도록 고문당하신 우리 주님은 머리에 가시채를 쓰셔서 피는 범벅이 되어서 머리부터 밑으로 탁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참 말라붙었습니다. 채찍으로 등을 때려서 등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온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주먹으로 쳐서 얼굴은 퉁퉁 부어버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옷을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가시는데 계속 쓰러지셨습니다. 기진맥진한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실 때에 이때 군중들 틈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란 말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곳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군중들 틈에 섞여 있다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내어서 성경 강조합니다.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억지로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그거 치면 자신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주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나는 정말 맡기 싫은데 교회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 직분이 맡겨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직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십자가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게 짐이 지워진 거예요. 구역장 짐이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분명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더니 끝까지 십자가 벗어 던지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목적지까지. 갔던 그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알렉산더, 루퍼.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알렉산더와 루퍼 두 아들이 후세에 어떻게 됐냐면 알렉산더는 역사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로마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을 하세요. 루퍼는 베드로와 함께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전설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전설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따라하십시오. 나의 어머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대개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니 온 가족을 존경받게 만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내 가정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레네 시몬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면서 교회 생활에 좀 편안해지려고 왔더니 늘 교회 생활도 육신적으로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하는 그 피곤과 수고는 단회적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끝이 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 수고는 충성은 1000년이 지나도 1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자손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어느 것이 같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자랑할 분은 이 세상의 천한 만물에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범사위에 가시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